코너를 프로처럼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즈키 영국 사이트에서 괜찮은 영상을 발견해서 의역과 오역을 해가면서 보시기 쉽게 더빙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오역과 의역이 있을 수 있음을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번역된 영상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다분히 담겨져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보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크의 운동성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로틀 컨트롤. 코너링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진입, 중간, 탈출. 각각 단계에 따라서 요구되는 스로틀 컨트롤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코너에 도전할 때, 이제 코너 입구, 도입 부분에서는 바이크는 강한 트랙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관성 때문인데요. 우리 라이더들은 보통 코너 입구에 진입을 할 때 스로틀 오프를 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좌코너든 우코너든 우리가 코너의 구비를 돌아갈 때 안쪽으로 굽으려는 트랙션이 스티어가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커브 쪽으로 돌아가는 그 힘이 늘어난다. 바이크에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스로틀 놓으면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죠. 근데 그 관성 힘에 의해서 앞바퀴 축에 트랙션이 강하게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조향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전 영상에 바로 요전에 제가 예습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오토바이가 쇼바가 약간 오프셋으로 약간 수직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관성에 의해서 앞쪽으로 이제 하중이 쏠리고 있을 때 오토바이는 뒷쇽은 최대한 뽑혀서 늘어난 상태가 되고 앞쇽은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쇽에 눌린 각도가 쇽이 눌리면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지오메트리가 변하게 됩니다. 앞에 포크의 각도가 90도에 가깝게 서면 설수록 조향성이 향상이 되는데요. 이 조향성이 향상이 된다는 말은 코너에서 돌아가기에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말이 되지만 직진하고 있는 중에 감속하고 있을 때에는 핸들 댐퍼가 없는 상황이라고 친다면은 핸들이 쉽게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민감해지죠. 코너를 보다 신속, 정확하고 타이트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코너의 구배에 들어갔을 때 바이크가 안정된 궤도에 오를 안정된 라인을 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스로틀을 충분하게 열어주는데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포지티브 스로틀, 퍼슬 뭐 이런 의미로 라이딩 하시는 한국 라이딩 업계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런 용어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퍼슬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론트 쇼크를 먹인 상태로, 그러니까 프론트 쇼크가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뒷쇼크가 뽑혀 있는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을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론트 포크의 오프셋이 져 있던 이 각도가 90도에 가깝게 세워지는데 이 상태를 이용해서 모터사이클의 모터사이클의 조향성의 민감성을 이용하면서 코너를 쉽게 돌아가려는 그런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코너의 도입부를 지나 코너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코너의 구배를 돌아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모터사이클이 코너의 구배를 돌아갈 때 앞뒤 서스펜션에 하중이 가해지고 결과적으로 타이어 트랙션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이크와 지면 사이에 최적의 거리, 최적의 서스펜션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곧 모터사이클의 트랙션과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의 목표는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지오메트리를 가지는 모터사이클의 특성을 최대한 내가 필요한 쪽으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스킬입니다. 자, 이제 코너 중간을 지났고 이제 코너 끝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코너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스로틀을 유지한 채 모터사이클이 똑바로 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이크의 린 각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스로틀을 위한 트랙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빠른 탈출 속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더는 스로틀 조작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감이 붙어서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들이 익숙해지셔서 스로틀링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셨을 때 하이사이드로 많이 날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코너에서 안정감을 되찾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로틀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스로틀을 부드럽게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급격하게 강하게 비틀어버리면은 많이 누워있는 린 앵글에서는 트랙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뒷바퀴 축에 강한 부동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타이어에 끊어짐이 발생합니다. 순간 삐끗하면서 모터사이클은 뒤쪽부터 날아가게 되죠. 뭐 운이 좋다면은 하이사이드에서 잡혀서 대부분의 하이사이드는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끄러지다가 갑작스럽게 그립을 찾아가지고 라이더를 내팽개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끄러운 도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노면 상태가 우수한 도로에서도 급격한 스로틀링은 삼가해야 돼.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 달려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수시로 연습을 하면서 많은 상황에 노출이 되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만 이 타이밍의 사용 시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스킬을 구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언정 한순간의 방심은 사고를 불러온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